마지막 크기예요. 이번에 다루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상대가 스쿼트 자세 하고 있을 때 다리가 안 빠질 때 또는 내 모든 그립이 풀렸을 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립이 풀리면 상대 상체를 딱 들죠? 이렇게? 그런 상대는 이제 이 다리와 함께 뒤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게 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묶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제가 제 가드 게임을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오픈 가드도 항상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픈 가드라는 게 열려있고 그리고 그립이 없이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죠. 상대가 먼저 패스를 할 선두권을 주게 되고 제가 실패를 그립 잡는 거 실패를 하면 제가 기술에 당하고 패스에 당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첫 번째로는 일단 상대를 묶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패스에 안 당해야 된다. 그게 일단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낸 게 반 라쏘, 매그 라쏘예요. 묶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결론을 낸 거는 하프예요. 이렇게. 되게 쉽잖아요. 묶으면 상대 이제 못 움직이니까 남은 거는 브로스라이딩. 그쵸? 왔으면은 리커버리 오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 전략 중에 이제 상대가 오면은 어깨 밀어서 이걸로 묶고 나서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스탠딩이라도 하프 가드를 그냥 먼저, 나는 오픈 가드를 할 건데 하프 가드를 일부러 먼저 가는 거예요. 하프 가드 잡기 되게 쉽잖아요. 테크니컬 스탠드 자세, 다리 쭉 뻗으면 하프 가드. 오면 당연히 다 무릎 슬라이드. 오면은 바로 어깨 밀고 그리고 앞보고 리커버리해서 오픈 가드. 사실은 오픈 가드 할 건데 하프 가드로 묶어서 일단 패스에 안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묶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그립이 뜯기죠? 뜯기는 게 곧 패스 상태잖아요. 그래서 뜯기는 순간에도 빨리 묶는 걸 찾아야 돼요. 뭘 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목깃이나 손깃이나 이런 것들이 뜯길 때 바로 상대를 하프가드처럼 묶어요. 어떻게 묶냐면 일단은 자, 뜯어볼까? 자, 이렇게 됐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이쪽 다리 뒤꿈치부터 일단 한번 잡아줘. 이거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상대는 다리 뒤로 못 빼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이 양다리죠. 지금 목깃도 아직 못 잡았어요. 이렇게 상대가 먼저 내 그립 잡을 기회가 있을 때.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빨리 여기 다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물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다리 뒤로 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밀착 라인을 통해서 명치깃을 잡고 이제 무릎 슬라이딩 하기 전 스쿼트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자세에서 이제 상대가 자세를 낮췄으니까 목깃을 잡고 이제 다리 묶은 걸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됐다? 이 자세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목깃 손기만 잡고 붙여보세요. 그래서 상대가 내 그립을 뜯었어요. 상체를 들어줄 거예요. 어? 나 지금 위험한 상태다. 뒤꿈치. 다리 묶기. 상대 지금 두 번 못 가요. 그럼 상대 준비. 상대는 명치 잡으러 다시 올 거예요. 패스를 해야 돼. 그때 이제 다시 목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상태 되고 묶은 거 풀어서 그냥 편안하게 두세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반 델라이바 가드라고 말을 해요. 델라이바 가드 같지만 델라이바 훅은 끼지 않고 목뒤 잡고 뒤꿈치 잡고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대가 무릎 슬라이딩 올려고 하면은 내 무릎을 반대로 들어줘서 무릎 슬라이딩 맞고 그리고 상대가 스매시 패스하려고 해도 다시 밀어서 무릎 빼주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다른 컨트롤에서 무릎 다시 위로 올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무릎도 좀 높이 있고 컨트롤 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이 자세가 되게 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격으로 가볼게요. 컨트롤 가면서 공격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내 무릎이 일단은 올라가지면서 목기 당겨야 돼요. 그냥 당기면은 내 무릎이 상대 가슴에 눌려져가지고 안 당겨져요. 막혀서.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위로 올리면서 당기면은 상대가 첫 번째는 앞으로 밸런스가 되세요. 하나, 이렇게. 됐죠? 괜찮? 예. 자, 이 상태는 이 상대가 가볍기 때문에 이제 오른 다리 발목 훅이랑 같이 손을 이쪽으로 쭉 펴주면은 상대가 이렇게 밸런스가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발바닥이 꼭 매트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틀어진 거예요. 다시 보세요.
두 동작이 나와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그렇죠? 여기 왔으면은 왼 다리 그대로 델라이바 훅, 오른 다리 그대로 여기 무릎 윗부분에 발바닥 걸고서 일자로 축 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목기 잡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고 무릎도 조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는 여기서 등에 이것만 놓으면은 이제 등에 잡혀버리는 상황이 노출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잡고서 버티고요. 그리고 계속 내 쪽으로 쳐다보려고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무릎을 조여주면 상대 무릎이 이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상대는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저한테 컨트롤을 당해요. 이렇게. 이런 상태. 그렇죠? 여기서 내가 오른 다리만 위로 빼면은 다시 다리, 가랭이 사이에 있던 다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바로 손기 잡고 원래 플레이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일단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자, 이 다리 있을 때, 이 다리 밑에 있을 때 원래 이걸로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질 때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빨리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밀어주고 가죠. 그래서 오른 다리 다시 빼주면서 돌아오면은 오픈 가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일단 컨트롤을 한 개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공격을 해서 그대로 되게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 둘, 맞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상대가 이렇게 있어요. 등을 안 주려고 명치기를 잡고 있는데 쓰러지지는 않으려고 손을 짚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순간에 캐치하는 거예요. 자, 왼손, 아니 왼다리 이쪽 방향 찍으면서 힙업. 그리고 오른다리 이 위쪽. 딱 삼각각 각도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돌아오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해줌.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자, 상대가 목기, 손, 목기 뜯고 상체가 들어진다. 그럼 바로 방어. 상대가 이제 다시 명식 잡으러 나. 목기 캐치. 그리고 다리 빼고. 반 델라이버 컨트롤 자세. 됐죠? 이제 다시 무릎 올리면서 하나. 그 다음에 오른다리 훅이랑 함께 둘. 돌아와서 델라이 후 무릎 윗부분 밀어주기. 그래서 일단 리커버리해서 다시 손기 컨트롤 자세 또 오기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삼각조를 캐치하는 거예요. 이쪽 한테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자, 여기 스쿼트 자세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왔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 사이에 빨리 힙업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른다리 살짝 접은 상태에서 가줘야 돼요. 이러고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힐 해주고, 브라우. 자, 이걸 왼쪽 세 번, 왼쪽 세번 갈게요. 샷!